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우. 두 얼굴의 멍미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가 오늘도 달려갑니다. 미스터리견 멍미 만나러 겨울 한파를 뚫고 힘차게 걸어오는 강훈련사.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이쯤 되면 꼬리치며 귀엽게 맞아줘야 하는데 멍미가 안 보이네요. 가능하진 어딨죠? 지금 먹을 치킨이랑 못 오고 있어요. 아, 지금 못 오시고 계세요? 네. 아,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 네. 못 오시고 계시니까. 강아지 아직 안 오고 저기 식탁에. 굉장히 조용한 강아지인데? 가방 곁을 지키느라 꼼짝 않던 멍비. 궁금한지 살며시 나와보는데요. 아이고, 아, 나왔다. 안녕. 어, 착한, 너 너무 착한데? 그럼요. 이럴 땐 참 예쁘죠. 이름이 뭐예요? 멍미. 멍미? 네. 멍미? 네네. 그 내가, 제가 저 듣기로 멍미가 그 저 약간 인터넷의 말인데? 멍미? 그건 멍미! 난 멍미! 아이 참가! 멍자 그 어떤 멍자예요? 그냥 멍멍이 할 때 멍멍이. 아, 멍미? 예, 미는 무슨 미예요? 뭐 아름다운 미? 아름다운 미예요. 네. 아, 멍멍 아름다운 멍멍이다. 네, 네, 네. 아, 그랬구나. 네. 안녕. 냄새를 좀 맡게 할게요. 근데 너는 뭐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적극적인데요? 대체로 제가 만나는 저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에서 보는 그런 친구들은 보통 저기서 이걸로 막 맞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지킬 거예요. 아, 이제 이거를 지킬 거예요? 아, 이거 내 건데. 강 훈련사 가방이 마음에 든 모양인데요. 훈련사님, 가방 조심하세요. 자, 이젠 멍미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기 위한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 가족분들이 이렇게 셋인가요? 아니요, 저희 아빠랑 아들. 아들은 지금 복학, 아 저기 군대 갔다가 지금 알바 열심히 한다고 가게. 아, 예, 예, 예. 그렇구나. 그럼 거의 뭐 두 분이 주 양육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문제 영상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좀 틀려주려고. 평소에는 순하고 착하다가도 한 가지 물건에 꽂히면 집착하는 행동을 보이며 돌변했었죠. 물건 위에 저렇게 저 올라가 있네요. 저걸 온몸으로 이렇게 방어하듯이 이렇게 지켜요. 가방이 온몸으로? 예, 예, 자기 몸 전체를 막. 이때 누군가 다가오기만 해도 사납게 굴며 심하게 경계했었는데요. 저거 주고 가야 되겠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진 노력을 해온 보호자의 첫 번째 대처는 간식으로 달래기. 아, 간식으로. 근데도 안 먹자. 싫어,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 꼬리가 우선 내려가 있네. 싫어, 이것도 싫어. 좋아하는 간식으로도 멍미의 행동을 멈출 수는 없었는데요. 간식은 실패했어요? 달래도 안 될 땐 하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바로 담요 보쌈. 어이구야. 그 모습을 어이구야? 유심히 바라보는 강훈련사. 너무 화가 나서. 물건에서 떼어낸 후에도 한동안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죠. 아직도 좀 화가 좀 나는데요. 네, 이렇게 안고 있으면 한참 네.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입도 실룩실룩거리고 네, 코도 막, 막 그 분을 못 견딘. 분을 못 견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다. 네. 아까 그렇게 이뻤던 네. 친구가 돌변한. 어떤 물건에 꽂힐지 알 수 없는 녀석의 이상 행동. 대처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몇 년 됐어요? 2, 3년. 2, 3년? 저 친구가 이제 성견이 좀 됐을 무렵 그때부터 그런 거네요? 네네. 벌써 3년째 이어져 오는 문제. 저희는 저렇게 해서 좀 그러니까 지키는 거든 저희가 이제 관심을 안 가지고 뭐든지 올려놓거나 이게 거리를 안 주면 좀 나아지겠거니라고 이제 얘를 계속 그렇게 했는데 보호자님 말 맞더라. 나아지기는 네. 개체가 있어요. 정상으로 돌아온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저 친구는 그 정도 수준보다는 좀 더 심한가 보네요. 무관심으로도 대처해봤지만 멍미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방 좀.
보호자님들은 되게 의연한데. 너무 적응이 되니까 오랫동안 저게 됐던 상황이거든. 그런데 보호자가 없을 때도 멍미의 물건 집착은 계속됐는데요. 계속 있었구나 제가. 한 몇 분 정도 나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3, 40분? 아, 한 40분? 네. 3, 40분 동안 그냥 계속 저 위에 있던 거네요? 그랬나 본데요. 저도 그거는 제가 못 봐가지고. 보호자가 있든 없든 얼마 전부터는 물건뿐 아니라 이젠 사람한테까지. 이거 재미없어?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언니를 중심으로 네. 엄마를 네. 모두게 하는 거구나. 아, 이번에는 또 바뀌었어. 왔다 갔다 변덕의 끝을 보여준 이 행동은 물건을 지키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키는 거 다음에 저 행동이 나오거든요, 보통. 저 행동이 먼저 나왔던 것 같던가요? 아닌 것 같아요. 지키는 거. 순서가 그래요.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네. 들으면 그 감이 오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어쩐지 시원한 답을 아끼는 강훈련사. 과연 멍미의 미스터리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샅샅이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먼저 반려견의 필수 활동, 산책에 주목해봤습니다. 안 기뻐하는 것 같은데요? 안 기뻐해요. 산책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사실과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술을 안 해. 안 봐. 한 번도 없었던 거. 4년간 단 한 번도 실외 대소변을 하지 않았다는 멍미. 나가서는 소변 대변을 아예 안 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냄새는 엄청 맡는데 한 시간 정도 했을 때도 안 하더라고요. 산책 중 포착된 이상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로 갈까? 잘 걷다가도 꼭 어느 순간 멈춰서서 꼼짝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가고 싶어. 가던 길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대소변을 절대 하지 않고 낯선 길은 절대 가지 않으려는 산책 시 보여준 멍미의 행동. 과연 강훈련사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을까요? 보호자님, 일반 보호자님이 봤을 때는 공격적이고 무언가를 지키는 게 이제 문제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많아 보여요.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느낀 것은 저 친구한테 문제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아주 고약한 행동을 한다라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딘가가 작동을 안 한다? 어딘가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어딘가가 결핍되어 있다? 뭐 이런 느낌. 어딘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 다음 영상 속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이제 밖에 어떤 소리 들리면 저렇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약해 보여요. 저희 동생이 지킨 거는. 저 보고 훈련사님이라고 해보세요. 훈련사님. 왜 빨리 말 빨리 말. 아니 느낌이. 네. 얘가. 이 친구는 되게 꽉 차 있어요. 더 이상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을 여유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개들마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약한 친구들이 많이 그래요. 이 친구의 행동을 보면 사실 이유 없어요. 어쩌면 잘못된 습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스트레스에 너무도 취약하고 약해서 생겨난 잘못된 습관이라는 멍미의 행동.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이거 보니까요. 네.
분명히 가방을 지키는 것도 제가 한번 볼게요. 볼 건데 그것만 고치려고 하면 조금 문제가 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교육 방법은 네. 뭔가 꽉 차였다면 그거를 내보내주게 한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재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잘못된 습관이라면 바로 잡아줘야겠죠? 자, 멍미야, 준비됐지? 모든 치료가 그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가장 부작용이 없고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조금의 피해를 입지 않을 만한 방법으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치 않는 행동을 뭔가 삭제하듯이 이렇게 클릭해서 삭제하는 듯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친구가 정상적인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조금 할 수 있는 환경을 풍부하게 해주는 거예요. 항상 지적받았던 나의 행동이 야, 너 멋지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세상이 아마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나한테 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 매력이라고 느끼는 순간 아마 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 풍부화라고도 하고 행동 풍부화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행동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강아지가 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